의사의 성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한국인 전체를 보면 10만 명당 성범죄자의 수는 63명인데 한국인 의사를 보면 10만 명당 성범죄자 수가 125명, 약 두 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의사라서 성범죄를 더 저지른 걸까요? 모 의대생분이 통계를 검토해보니까 의사라는 직업과 성범죄는 인과관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남성 10만 명당 성범죄자 수는 123명인데 의사의 75%가 남성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보면 일반 남성의 성범죄율과 의사인 남성의 성범죄율은 뭐 거의 똑같다는 거죠. 물론 의사든 아니든 성범죄는 없어야 하겠지만 이런 통계를 보고서 의사라는 직업이 성범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BIS 지문 39번 1번 선지와 관련하여 증가 감소와 관련된 심화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문제풀이의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독서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아마도 수능 강의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다른 데서 똑같은 내용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그 선생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란 뜻이니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세 가지 인과 모형, 뭐 인과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은 비순환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순환적인 인과 모형은 세 가지 기본 블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매개 A와 C를 중간에 B가 매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교란. 공통 원인 B가 있어서 A에도 영향을 주고 C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충돌. A도 B에 영향을 주고 C도 B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알아두면 나중에 어디 가서 사기당할 확률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매개. A가 B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요. 또 B가 C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B와 C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B를 매개로 A와 C가 연결되기 때문에 A와 C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B를 탁 고정시킨다면 어떨까요? 이때에는 A가 변화한다 그래도 C가 변화하지 않아요. B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A의 변화가 C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2020학년도 수능 BIS 지문 39번 1번 선지였죠. 바젤 1 협약에서는 요 위험 가중치가 유형에 따라서 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요 BIS 비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어요. 반면 바젤 2에서는 어떻죠? 위험 가중치가 고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신용도의 변화에 따라서 위험 가중치가 변하고 그에 따라 BIS 비율이 변할 수 있었죠. 매개 변수를 고정시키냐 고정시키지 않냐, 그리고 그에 따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들의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란. B가 A에 영향을 미치니까 A와 B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B가 C에 영향을 미치니까 또 B와 C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또 결과적으로 A와 C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만약 이런 교란 요인을 놓쳐버리게 되면 A와 C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로부터 둘이 인과관계가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일본인이 쓴 원인을 추론하다, 이 책에 소개된 아주 재밌는 사례가 뭐였냐면 일반 청소년, 징계받은 청소년 혹은 이제 소년원 간 청소년들을 다 분석해보니까 비행 청소년들은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대요.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아침밥 먹이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비행률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인과관계를 상정한 다음에 아침밥 먹이기 운동이 막 일어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많이 먹이면 비행 청소년이 줄 것이다. 그런데 이거 뭔가 딱 들어도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아침밥과 비행 청소년은 별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가정 환경이 교란 요인으로서, 즉 공통 요인으로서 아침밥을 못 먹게 하는 요인도 되고 또 비행 청소년을 만드는 요인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최고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범죄 발생 수도 증가하게 돼요. 여러분도 막 여름에 엄청 덥고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랑 부딪히다 보면 막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최고 기온이라는 것을 놓치고 아이스크림과 범죄 발생률 사이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그냥 요렇게 나와요. 요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아이스크림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상관관계라고 해서 전부 인과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 교란 변수로 생각되는 것들을 탁 고정을 시켜버려요. 예를 들어 한낮의 최고 기온이 36도인 날들만 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날들에 있었던 범죄 발생수와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이런 상관관계가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최고 기온이 36도인 날들을 다 모아보면 이 둘은 상관관계가 없다고요. 그렇게 변수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교란 요인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범죄 발생소와 아이스크림 사이에 나타나던 상관관계가 사라지게 되고요. 굉장히 재밌죠? 세 번째는 충돌. B가 두 개의 원인에 의한 공통 결과예요. 이게 딱 충돌하고 있죠? 예를 들어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 발생 환자가 늘어나도 늘어나고 해외 유입되는 환자 수가 늘어나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요. 신규 확진자 수는 충돌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아까 우리가 교란 변수를 고정했듯이 이 신규 확진자 수를 탁 고정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70명인 날들만 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뭐 좀 당연한 건데 국내 발생자 수가 많아지면 해외 유입 발생자 수가 적어지고요. 또 국내 발생자 수가 적어지면 해외 유입 수가 늘어나게 돼요. 이전에는 없었던 상관관계가 여기서 탁 생기게 된다고요. 언제? 충돌 변수를 고정시켜버릴 때. 하지만 이 경우에 아 둘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국내 발생자 수가 해외 유입자 수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허위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충돌 변수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정하는 바람에 허위로 잘못된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매개 변수는 고정시켜버리는 순간 원래 나타나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요. 교란 변수도 고정시켜버리면 원래 나타나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게 돼요. 반면에 충돌 변수는 고정시켜버리면 원래는 나타나지 않던 상관관계가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바람직한 고정은 뭐겠어요? 교란밖에 없어요.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범죄 발생수 이건 원래 상관관계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없애버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매개의 경우 고정시켜버리면 나타나야 될 상관관계가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충돌에서는 충돌 변수를 고정시켰을 때 아무 의미 없는 상관관계가 새롭게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A와 C가 인과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로 자칫 착각할 위험이 생기죠. 변수의 고정 이제 혹은 통계학적으로는 보정이라고 하는데 보정은 이 세 가지 인과관계 중 어떤 경우에만 한다? 아, 교란에서만 한다. 이것이 세 가지 비순환적 인과 모형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증가 감소와 관련해서 심화되어 나올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재미있었나요? 이 세 가지 비순환적 인과 모형 개념이 낯설어서 그렇지 사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흥미롭고 또 이해하는 게 어렵지도 않았을 거예요. 방금 제가 한 강의를 사례 중심으로 잘 음미해 두세요. 수능에 직접 출제될 만한 주제이기도 하고 매개 변수를 고정시키는 것처럼 문제풀이의 스킬이기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틀이기도 해요. 잘 익혀두면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될 테니까 조금 어려웠더라도 잘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에 대한 출처를 알고 싶은 분들은 유다 펄이 쓴 통계적 인과추론 이 책을 보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수식적인 게 있어서 부담스럽다면 The Book of Y라는 책을 보셔도 돼요. 이 영어로 써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재미있게 읽긴 좋습니다. 이상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강사 이해황이었습니다.